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 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옥입니다. 자, 우리가 감동이 머무는 벤치를 통해서 우리가 점자로 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그런 분이 쓴 인생의 흉터들이라는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이제까지의 쭉 내용 그렇죠. 자, 우리는 뭐몇번안본 그런 사람들한테는 깍듯이 예의를 갖추고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대충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반성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한 이런 상처를 많이 준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우리들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했던 그런 사람들한테서 받은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은 둥근 줄 알았는데 세상이 모나다라고 이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있었죠. 자,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한번 점자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슬라이드 열려 있죠? 자, 한번 내용 읽어 봅시다. 자,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그러죠. 그러면서도, 자, 그 다음 내용,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맨 윗줄. 거의 알지 못하는, 자, 여기서는 뭐 하약자, 그 다음 끝에 는 약자는 니은에다가 은 약자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자, 이들. 들할 때, 디귿에다가 을 약자. 그렇죠? 듣기 좋은.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을 말을 하고, 자, 을 약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자, 잠깐 할때 깐. 자, 여기는, 자, 우선 가 약자 앞에다가 된소리표. 된소리표가 6점이죠? 된소리표에다가 가 약자 쓰면 까가 되죠. 또뭐 쌍격 쓴다고 해서 6점, 4점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가 약자에다가 된소리표 6점을 찍으면 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까에다가 니은, 그다음에 만난, 다 약자 있죠. 그다음에 손님 할때손 시옷에다가 온 약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음, 자 여러분 마음 할때마 약자로 쓰시면 안 되죠. 나다마바자 카타파하 이 아홉 개의 글자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나올 경우에는 나다마바자 카타파 약자를 쓰면 안 되죠. 왜? 나다마바자 카타파 이 아홉 개의 글자는 자음으로만 만들어진 약자죠. 자음 약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자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모음이 나와버리면 이게 자음 약자가 아니라 첫 소리 자음으로 바뀌어 버려버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 할때 만약에 마자 약자를 써버리면 마음이 아니라 음이 되어버리죠. 음. 예, 그럴 때 마음 할 때는 자 모음 글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마 약자 쓰지 아니하고 미음에다가 아를 썼죠. 예, 마음을 그다음에 즐겁게 하면서도 즐 지어내다가 을 약자를 쓰죠. 하면서도 면에서도 연 약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56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각 없는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자, 첫 번째 줄 정작 자 여러분 이 약자에서 영자 약자 이 녀석은 좀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왜? 시옷, 지읒, 치읒 이세 녀석을 만나면 엉뚱하게도 엉자 약자로 바뀌는 게영 이상한 놈이죠. 네, 영. 예, 그래서 이 지읒을 만났죠. 영이 지읒을 만났기 때문에 영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엉으로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작 우리를 을 약자 썼죠. 가장 사랑하는 자랑. 자, 여러분 가나다라 쭉 해서 하까지 해서 라자와 차자는 약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그다음 줄
사람들에게는 자 여기서 사약자 들 할 때 을약자 는 할 때 은약자 여러분 들어가죠. 그 다음 생각 없는 타격을 자 생 쓸 때 여러분 시옷에 이응을 쓰는 거예요. 뭐 시옷 아이 이응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애자 모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은 가약자 쓰고요. 자 없다 할 때 업 여기는 그냥 어에다가 비읍 시옷을 쓰면 되죠. 예, 타격을 그 다음에 수없이 날린다. 그래서 날린다. 린 인약자가 들어가죠. 예, 인약자가 들어간다. 그 다음 57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자 봅시다. 자 하지만 자 슬픔을 견디고 슬 을자 약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견디고 할 때 연 약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면 면할 때도요. 다음 머지않아. 자 여러분들 요건 맞춤보 시험에서 간간히 나오죠. 이게 하나의 단어로 될 때는 이 머지않아 할 때 리을을 넣으면 안 됩니다. 멀지않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멀지 리을을 집어넣게 되면은 멀지하고 띄워서 안아가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됐을 때는 머지않다 이거밖에 없죠. 어떤 시간적으로 얘기할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할 때가 머지않다. 그렇죠? 머지않다. 자 모두에게 예, 분명해지는 사실이 자 분명할 때 분 비읍에다가 운자 약자고요. 명 미음에다가 영 약자죠. 자, 이때는 영은 그대로 남죠. 영은 시옷, 지읒, 치읒을 만날 때만 엉으로 바뀐다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있으니 자, 여기서 심평 5점이라는 것. 이것도 알아두시고 있으니 할 때 이 밑에 쌍시옷 받침. 예, 그렇죠. 쌍시옷 이 3, 4점. 이 3, 4점은 모음에서 예이기도 하고 받침에서는 쌍시옷이죠. 그래서 이게 옌지 쌍시옷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 그 다음 그 앞에 글자를 보시면 알죠. 만약에 이게 예자라고 하려면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예, 가상의 붙임표 3, 6점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그게 없다는 것은 쌍시옷이다. 예, 받침이 있으면 무조건 받침입니다. 있으니 자 그다음 58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봅시다.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 여기서 고통할 때 통 예 티읕에다가 옹자 약자가 붙어 있습니다. 옹약자 주는 니은에다가 은 약자가 붙었죠. 그 다음에 유일한 사람들은 자 유일한 사람 사약자 들어갔죠. 들 을 약자 들어갔고요. 은 약자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 여기서도 일반적으로 늘 나오는 약자들이니까 충분히 아시죠. 자, 사람들이라는 것 자 여러분 것 약자 있다는 거 아시죠. 것 4, 5, 6, 2, 3, 4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힘껏 아니면 정성껏 뭐 이런 거 할 때 그때는 예 된소리 기호표를 앞에 붙여주면 예 것 약자에다가 된소리 기호표를 붙여주면 것이라는 낱말이 된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흉터들이라는 아름다운 또 감동적인 이 글 엘라 휠러 윌콕스 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많은 반성과 함께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